완도 인근에서 이제 죽음을 선택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참 가슴 아픈 일을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로 바라보고, 또 다른 하나 문제는 개인이 그 자식을 비롯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물론 신문들에서는 뭐 다양한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개요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공공함에 내몰린 그런 일가족 부부가. 이제, 1살짜리 딸아이가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제, 죽음을 당한 어린이가 유나죠. 유나 가족 3명. 끝내 죽음으로. 경찰은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여기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극한적인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뭐 대부분의 가장 큰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일체 제외하고 이제 부채가 좀 많았다. 이런 부분들은 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판매업을 하던 유나 씨의 아버지인 조 씨는 월세 160만을 내면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서 지난해 7월에 폐업했고 부인 이 씨도 비슷한 시기 직장을 그만뒀다가 여기에 거액을 그 투자했던 가상화폐 루나가 폭락하는 바람에 손해를 봐서 생활고가 가중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또조시 부부의 신용카드 채무가 약 1억 원, 부인 이씨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이 3천만 원가량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루나 가상화폐 손실 등 전체 채무비 손실액을 현재 직계하고 있고 부부의 채무액은 촉 2억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제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40에 이제 나와 가지고 한 20년 년 정도 이제 지식을 갖고 개인 사업을 한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지식 자영업을 한 겁니다. 지식 자영업을 했는데, 제가 지난 한 20년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는 첫 번째는 한국은 시장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어느 분야나 치열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가지고 자기 사업을 통해서 입신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아주 어려운 일이고 특히 이제 이 그래서 이제 성장기를 비롯 비 대가 지금까지 대부분 큰 부를 축적하는 경우는 바깥 시장을 상대로해 가지고 뭔가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큰 부를 이루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한국 시장이 참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2000년 이후에 한 20여 년 정도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변화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식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이 도입된 2010년 전후에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 저보다 한몇년 뒤에 한 언론사를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강연이라든지 지필 같은 것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한 분이 한몇달 전에 이제 마지막 그런 자기하고 이렇게 교신하던 이메일 회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문자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말이 지배하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면서 뭐 자세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책 판매량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강연 수요도 크게 줄어들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또 본인이 신문사에서 재직할 때,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나올 때 일어났던 신문업에서 경험했던 그런 약간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기 사업에서도 그렇게 발생해 가지고 이제 전직을 다시 고려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낸 것을 뭐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 업계 상황을 뭐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자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수익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던 부분들이 세상의 변화라든지 기술의 변화 그리고 고객의 기호의 변화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 버린 그 수익원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특히 이제 지식을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2020년도에 스마트폰의 등장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이죠. 되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보가 흘러다니는 정보가 유통되는 채널이 바뀌게 되면은 급격한 부의 재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죠. 뭐 인쇄술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HTTP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인터넷이 도입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영업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영업 숫자가 줄어들려면 그만큼 이제 조직에 공급하는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뭐 회사들이 다 외국으로 많이 떠나고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경직적이 되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추가적인 부담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규제들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규직을 늘리지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고용 인구 가운데 이 자영업 수를 비교하게 되면 과거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멕시코나 터키 수준으로 그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타격을 받는 분들이 저는 가념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문정권 하에서는 뭐 이런 전염병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지만, 과하다고 할 정도로 영업 제한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지난 한 2년 넘는 시기 동안에 자영업자들이 빚이 부채가 얼마나... 늘어난지 도대체 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들이 앞으로 뭐 정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간단한 이제 기사만 보더라도 가족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 안한 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세 160만 원 정도 되는 컴퓨터 조립업이라는 그런 자영업을 하다가 결국 코로나란 것이 덮치면서 그것이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빚을 질어 치겠죠. 빚을 질어 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 악순환이 돼 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뭐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없는 것이고 뭐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그런 빈곤이라든지 생활고라는 것은 엄청나게 가혹한 거죠. 예, 그래서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죠. 예, 특히 저는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서 한 20년 정도 자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걸어온 길이 아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 운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뭐 오늘까지 크게 어려움 겪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았다는 것은 뭐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다 시키고 그 다음에 크게 경제적으로 공공하지 않는 상태까지 왔다.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있을 때는 뭐 바깥이 얼마나 이렇게 한풍이 몰아치는 그 삭풍이 몰아치는 황량지는 대부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은퇴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고용조정을 통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면은 바깥 세상이 그야말로 전쟁터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이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세상은 항상 바뀌고 자신에게 이 수익을 제공하는 그런 원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멸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참잘안 되는 수가 많은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유나 가족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도 좀참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소위 생활고 경제난이란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문제는... 음. 아이와 함께 동반 그런 죽음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뭐 아이를 남겨두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비극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또 비극적일 수가 있죠. 그러나 또다 남은 사람들은 또 살아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또. 그 기회가 또 발판이 돼가지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살 되는 딸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이 부분을 한 언론인이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소재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이것은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 살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반 자살이 아니고 자녀 살해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앙일보의 오병상 코멘트리를 쓰는 오병상 그런 칼럼니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자녀 사례죠 동반 자살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또 자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돌리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죠. 누구든지 뭐 이런 딱한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어먼 길을 떠나는 것을 두고 저는 참 재산권 의식이 참 부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식을 이미 낳아서 개체로 분리되는 순간, 개체로 분리되는 순간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인 거죠. 그 독립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거죠. 굉장히 개탄스러운 겁니다. 본인들, 뭐, 본인들이 유명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일이지만, 본인들 선택이니까 어떻게 할수 없지만, 10살 되는 딸아이를 함께 데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보시죠.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산권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몸에 손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이제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아주 초기에 직장생활할때 직장 내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한번본 적이 있어요. 폭력이 그거를 볼 때도 참 제가 한심했어요. 그 당시 나이들이 되게 30대 초반 중반 정도가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쓴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야만성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그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되면은 그만큼 좀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그 이거는 너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구분하는 겁니다. 그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부부가 개체기 때문에 각자가 여러분들, 각자만의 독자적인 또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식과 대화를 할 때도 침범할 수 있는 영역과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한,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수 보면 보수주의자 이쪽도 하지만 대단한 자유주의자인 거죠.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책임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개인적 책임과 그리고 개인적 뭐죠?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그런 높은 가치를 두는 거죠. 나라가 내한께뭘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제발 간섭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자식과 이런 갈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언이나 근윤할 수 있겠지만 개입은 강하게 할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도 이분들이 30대 중반 정도 되는 젊은 부부인데, 젊은 부부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10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갈수 있냐. 네. 이런 걸 여러분들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에게 분명한 재산권, 이거는 아버지 재산이고, 이, 아버지 재산이고, 이거는 네 재산이고 한 부분이 분명해야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여성을 대할 때도 여성의 신체나 몸은 그 사람 거고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견해에 대한 부분들도 조심스러운 논평을 할수 있지만, 굳이 그 사람이 그런 의견을 가지겠다면 할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할수 없는 거죠. 그렇게 명확하게 관계를 이렇게 이 정리정돈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희박한 셈이죠. 그건 배워야 되거든요. 예. 다른 사람 것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여러분 세상의 비극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것에 손을 대면서 문제가 발생다른 사람이 신체에 손을 대고 다른 사람이 생명에 손을 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을 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무임 승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비용은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 돈 가지고 뭡니까? 그냥 자기를 유익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공짜 점심, 무임 승차 그런 식으로 가면 은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30대 중후반되는 그런 유나. 그 부부가, 유나 씨, 그 부모들의 부부가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권 개념, 다른 것에,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 것을 합법적으로 법의 이름으로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특히 한국 사회는 강해지겠죠. 다른 사람의. 법의 이름으로 지난번에 뭐죠? 문정권에서 그 주택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그 세금을 폭등시키는 것도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것을 그냥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